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던 로마 군인들과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차원이 높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길 원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지만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용서하셨던 주님, 오늘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롱했습니다. 구원자라고 믿었으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며 바로 조롱의 손가락질을 한 사람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했고 이 결과도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한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찢고 제비 뽑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로마 군병 같은 사람들. 이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이기에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희롱하던 로마 군병들을 위해, 무죄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품고 사람들을 품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품어주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차원이 높은 기도, 차원이 다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문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댓글로 나눠주시거나 묵상집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금식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